자, 바보. 바로 보장되는 플랜이에요. 보자마자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게 8월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마지막.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그 싸이 노래인가요? 노래를 못 불러서 제가. 보장 끝판왕. 바로 보장돼요. 유병자, 항아. 그리고 최대 보장이에요. MG. 일단은 45세까지 어린이 몸이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음 달에 어린이 몸이 15세까지만 가입이 된다. 9배까지. 나비띠안 끝나면 이거는 삼성화재 쫓아있네요. 9배까지 진단비가 나오더라.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간호감명도 15만원까지. 첫날부터 15만원. 간호감명 DB가 11만원이 나왔는데 15만원. 좀 약하긴 하죠. 좀 어중쩡해요. 아, 최대로 높게 하려면 높게 하고, 낮게 하려면 낮게 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거면 저렴하게 하고. 근데 15만원 좀 어중쩡합니다. 또 브랜드도 흥국이라서 좀 그래요. 보장 많고, 담보 든든하고, 바로 보장 픽. 그래서 흥국화재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당사, 타사, 신규, 암, 뇌, 심, 무감액, 무면책.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입하고 90일 면책, 1년 미만 시 50%, 1년 이후에 100%, 촌스럽게 이런 거 없이, 감액, 뭐 면책기가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나비 면제도, 유병자도 나비 면제가 된다.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80%, 암, 뇌졸중 급성 진급 경색 시에 나비 면제가 된다는 거. 항암 치료 5천만 원. 네. 혈전종이 치료비 3천만 원. 어깨 누적은 1억까지 항암 치료비가 된다. 항암 치료비 DB 손해보험이 비갱신형이 이번 달 출시가 되었다. 흥국화재 바로 보장 유병자예요. 질병 수술비가 어깨 누적 200만 원까지. 어우, 높네요. 질병 수술비 200만 원은 파워풀한 거예요. 네. 예외 질환 미해당에서 적극 검토 후 부담보 인수 조건 거절 없이 타산 무조건 거절.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쭉 중요치 않으니까 한번 쭉 훑어 지나갈게요. 암 걱정 없이 흥국화하자면 항암 치료 5천만 원, 어린이도 건강체도 유병자도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3대 질병 통원비 최대 52만 원까지. 네, 이거는 그전에 제가 몇번 올려드렸어요. 자, 36세에서 45세까지는 자녀와 동일하게 MG 플랜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어린이 보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MG 2030이 가입하는 것처럼 4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표적항암 1억, 항암 5천, 질병수술비 100만 원, 기타 부정맥 1천만 원, I-49 제어에 1천만 원, 1호조 비갱시험 매우 해당, 생보약과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적인 치액이 2천만 원까지 5종 기준으로 가능하다. 힘드네요.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중입자 5천만 원, 백내장도 150만 원. 자, 레인보우님, 흥국은 보장이 잘안 나와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좀 어때요? 예, 잘안 나온 건 맞아요. 조금 그래요. 네, 그건 건바이건이다. 회당 지급 질병수술비까지 확대가 되었다. 네, 그냥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흥국 어린이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인상 없이 월 납입금에 동일하게. 지급 사유 발생되며 최초 가입 금액. 네. 희누님, 만 나이로 하잖아요. 보험 나이도 줄어드나요? 만 나이랑 그 보험 나이 틀려요. 보험 나이는 그냥 줄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만 나이가 요즘에 나왔지만 보험 나이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보험 나이로 적용을 쭉 받을 겁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 금액이 1.5배 지급하고요. 납입 절반 시점에서 1.5배.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납입기한 후에는 2배까지 가입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표적항암 1억, 3대 통화 52만 원, 창산봉합술 10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입기간 지나서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질병별 수술비 보장 예시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보험은 2배까지 보장이 기준이 좀 되었죠. 질병 수술비 250, 1종 40, 오, 타산이 230인데, 2종도 50인데 100만 원면 높고, 3종은 200, 타산 300인데, 뭐,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1, 2종이 좀 높게 구성이 되네요. 요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뇌혈관 관여수술, 네, 고, 비관혈도 있고, 협심증, 유방의 양성신대물, 담석증, 무릎 인공관절, 녹내장, 백내장,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